미추홀구 의회가 미추홀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의원들은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끝내고 본청 행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.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동행정복지센터 방문감사를 끝낸 미추홀구 의원들이 본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.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예산실과 미래전략실을 비롯한 4개 실을 상대로 첫 감사를 진행했습니다. 의원들은 가장 먼저 편성된 예산 중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며 꼼꼼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. 순환사업 운영에서 그 출연금이 있습니다. 2009억 수익불가결에서 미집행됐는데 간단하게 좀 해석을 좀 해보면은 지금 용역비용이 좀 작으니까 자기네들 다른 것들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것처럼 이해가 될것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용이 작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면 뭐 내년에도 또 혹시 뭐 그런 변수들이 생기면 또 그런 얘기도 올수 있고.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과 추궁이 이어졌습니다. 이한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복지상담실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했습니다. 컴퓨터를 상담실 내에 한 대씩 비치를 좀 했었습니다. 예산해서. 그거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안 돼요.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비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아예 그 물품이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. 그거 엄연히 우리 예산 투입해서 지금 진행된 거고. 또 예산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형화된 체계 기준 마련도 촉구했습니다. 생계급여가 가고 노령급여가 가고 주거급여가 가잖아요. 그거는 이제 전산사에서 뜨는 데이터가 확 나오는데 과연 징수 대상 제외를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님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냐? 미추홀구 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. 의원들은 그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짚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꼼꼼히 따질 계획입니다. 미추홀구는 의회의 지적 사항을 내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.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.